위유 끝났네요. 전체 복수발 차례네요. 오케이. 왜? 그게 놀래? 괜찮아. 선생님 물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셔플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드시니?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지도 몰라서 물어봐요. 자,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나의 아빠가 만드신다. 그렇죠. 누가 다 만드죠? 나의 아빠가 만든다. 그럼 나의 아빠가 만든다라는 표현은 My dad Okay. 그렇죠. 그렇습니까? My dad 한번 길어봤죠? 키니까 누가 다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저즈가 들어있죠. My dad makes.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나의 아버지께서 만드시나요? 그렇지. Does my dad make 문장 완성? 그렇죠. Does my dad make ice cream? Okay.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만드신다면, 그래, 그는 그렇다. Yes, 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he makes ice cream. Yes, he does. 만들지 않으신다면 No, he doesn't make ice cream.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 문장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다시로 문장 묻고 답하는 연습할 때 나왔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그 공원에서 노니? 라고 물어봅니다. 뭐부터 만들어 본다? 그렇죠.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논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논다라는 표현은 and 그렇지.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My sister and my brother가 누가? 아따 길다. 누가가 기네요. My sister and my brother가 뭐한다? Play. 누가다. 다는 짤래요. 그렇습니까? 예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노니?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 두가 나와야죠. R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sister와 나의 brother가 노니? 두 마이 시스터 앤 마이 브라더 플레이? 아따 길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두 데이 플레이 하면 될 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그렇죠. 두 마이 시스터 앤 마이 브라더 플레이 앳더 파크?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뭐 써요? 그렇죠. 대신에 데이를 쓰니까 그래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 뭐라 그런다? Yes, they do. do는 뭐 대신 왔다? Yes, they play at the park. play가 놀다라는 하다시죠. 그럼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두가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놀지 않는다면 No, they, 그렇죠? Don't play at the park.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하다시로 문장 묻고 답하기 할때 나왔던 문장이고요. 그리고 다음 표현.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이스크림을 만드시는 중이다. 누가? 이게가 뭐다? 만드는 중이다. 나의 아빠가 만드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My dad. 자, making의 뜻이, make의 뜻이 뭐고, 만들다 라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만드는 중이답니까? 만드는 중이입니까? 무슨 시예요?
지금 나의 아빠가 만드는 중이라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다가 뭐 써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만드는 중이라는 뭐다? 그렇지 않나요? Making이 만드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라며?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누구다? 비동사다. 됐습니까? 그럼 my dad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하다시 할때 했지만 하다시가 어떤 시 됐기 때문에 다시 뭐가 필요한 문장?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 할때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다는 뭐다? 오케이. My dad is making ice cream. 뭐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니는 뭘까요? 그렇죠. Is my dad making ice cream?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우리는 의사들이다. We are doctors. 그렇죠? 우리는 의사들입니다. We are doctors. 자, 이번 문장 어디서 왔냐? 비동사로 문장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것을 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것이다. 그래서 비동사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 나오면 앞에서 것이 나온다는 거고 어떤이 나오면 합쳐져서 어떻다. 우리는 피곤하다는 뭐죠? We are tired.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이죠. 어떤을 어떻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나와볼까? 우리가 의사가 될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다가 양념씨 뭘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캔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의사가 될수 있다. 그렇죠. We can be doctors. 네, 그게 양념씨가, 뭐 캔, 양념씨가 들어가면 비동사든 하다시든 전부 다 원래 무슨, 뭐, goes였어. 원래 goes였어도 go. 뭐, is였어도 be. are였어도 be. M이었어도 B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양념씨의 특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그 책을 읽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너는 읽는다. 그럼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 뭐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생각되어 있죠? 오케이. 그럼 너는 읽는다. 저 읽다가 생각이 안 나고 있죠. R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는 읽는다? You read. 그럼 묻는 말, 너는 읽니? 자, 이 속에 들어있던 뭔가를 꺼냈어야죠. Are you 하면 절대로 안 되죠. Are you 해야 될 때가 있고, do you 해야 될 때가 있고, can you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Will you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너는 그 책을 읽니는 뭐예요? Do you read a book? 해야 되겠죠. 얘가 하다시니까 이 속에 있던 do를 가지고 are you 하지 않고 do you 한다라고 우리가 이거 뭐를 가지고 문장 만들고 할때 하다시로 문장을 구성하고 묻고 답하기 할때 했던 거죠. Do you read a book?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읽는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했더라? 너는 읽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나는 읽는다. Yes, I do. do는 뭐 대신 왔어? Yes, I read a book. read가 읽다라는 하다시니까 하다시의 대장 do로 대신할 수도 있다. Yes, I read a book 해도 되고 Yes, I do 해도 되고 만약에 읽지 않는다면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read a book. No, I don't read a book.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어디에서 노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들은 논다. 그들은 논다라는 표현은 양념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생각하고, 안 들어있다면 비동사인지 하다시인지 생각하면 되겠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이 논다. They play. 그럼 그들이 노니? Do they play?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오케이.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공원에서 논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Where do they play? 그랬더니 they가 뭐 한다? 누가다부터 붙인다 해줘. They play 어디에서?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At the park.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좋아. 자, 하나 있었어. 아버지께서 만드는 중이다. 됐습니까? My dad making 아니고, My dad is making. 됐습니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만드는 중이니라는 어떤 시입니다. 그러면 비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표현해야 되겠죠. 오케이. 수고했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그동안 뭐두달 조금 넘어 배웠던 문장이 세려보니까 497개의 문장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 됐습니까? 자, 얘들도 마찬가지 해야 되고요. 시험 쳤습니까? 오케이. 점수는 선생님 나중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두도록 하세요. 조금씩 많으니까 나누어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10개씩 나누어서 익히든지 20개씩 나누어서 익히든지 하면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